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 시각 용산에서 만찬 회동을 갖고 있습니다. 의료개혁 같은 주요 현안과 관련해 어떤 논의가 오갈지 주목됩니다. 대전에서 길 가던 여성의 뒷모습을 몰래 촬영하던 남성이 촬영 사실을 들키자 도주극을 벌였습니다. 시민들이 남성을 추격해 직접 검거하는 과정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충청권이 공동 개최하는 2027년 하계 세계대학경기대회 경기장 건설 공사가 잇따라 유찰되고 있습니다. 공사비를 늘려 재공모에 나섰는데 심각한 재정난 속에 대회 차질까지 우려됩니다. 이스라엘이 헤즈볼라를 겨냥해 레바논 전역에 공습을 가하면서 500명 가까운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중동 지역의 확전 위기가 임계점에 이르렀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전 세종 충남 7시 뉴스, 오늘은 정치권 소식으로 출발합니다.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여부를 놓고 당내 의견을 수렴 중인 민주당이 오늘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청년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첫 소식 김용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문제를 놓고 공개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시행 유예팀은 국내 주식시장 위축 우려가 있어 먼저 자본시장 선진화와 증시 부양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예했을 때 당시에 증시 환경이 개선되어야 되고 투자자 보호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게 있었는데 그것이 전혀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반면 시행해야 한다는 팀은 금투세는 증세 목적이 아닌 시장의 투명화 조치라고 맞섰습니다. 투자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일관된 세율을 적용해서 조세의 중립성을 확보하고 자본시장의 합리성과 형평성을 제고하면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공개 토론에 맞춰 금투세 전면 폐지를 촉구했습니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원들은 금투세 폐지 촉구 건의서를 국민의힘 지도부에 전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와 여당은 청년 취업 지원 대책 문제를 놓고 당정 협의회를 갖고 관련 예산 증액과 법제정 추진에 합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청년의 힘이 되고 싶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격차 해소 정책들도 결국은 청년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것에 목표를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정부는 졸업 후 장기적 미취업자를 발굴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밀착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용준입니다. 체코 원전 사업 덤핑 의혹을 제기한 야권을 향해 윤석열 대통령이 근거 없는 낭설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정쟁은 국경선에서 멈춰달라며 국익 앞에는 오직 대한민국만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현준 기자입니다. 체코 순방 이후 처음 열린 국무회의. 체코 원전 수주로 수조원의 손해가 날 수도 있다는 야권의 덤핑 의혹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근거 없는 낭설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어느 기업이 손해나는 사업을 하겠냐고 반문하면서 기업들을 가로막아선 안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라의 미래를 위한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쟁은 국경선에서 멈춰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국익 앞에 오로지 대한민국만 있을 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두 국가론을 받아들이자는 주장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 추진 의무를 저버리는 반헌법적 발상이라며 북한이 핵공격도 불사하겠다는 상황에서 평화적 두 국가론은 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통일이 인생의 목표인 것처럼 이야기하던 많은 사람들이 북한이 두 국가론을 주장하자 갑자기 자신들의 주장을 급선회했는데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지자체 재난관리기금을 비상진료에 사용할 수 있는 특례를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의료 현장에 인적, 물적 자원을 더 신속히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폭염과 가뭄 여파로 급등한 배추값을 잡기 위해 정부가 중국산 배추를 직접 수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부가 오늘 발표한 배추값 안정 대책을 이수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배추 소비자 가격은 한 포기에 평균 9,400원, 최고가는 22,000원으로 나타났습니다. 평년에 6,900원이었던 데 비해 최고 3배까지 급등했습니다. 폭염에 가뭄까지 이어지면서 여름 배추 작황이 나빴기 때문인데 당분간 이런 상황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에 정부가 중국산 배추를 직접 수입하기로 했습니다. 지금도 중국산 배추를 들여오곤 있지만 수입 업체가 영세해 정부가 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통해 직접 수입하겠다는 겁니다. 오는 27일 첫 물량으로 16톤을 들여온 뒤 다음 주에는 더 늘려서 80톤을 수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산 배추가 가정용으로 팔리진 않겠지만 외식업체 등의 수요를 채워주면 전체 수급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외식업체들 그리고 식자재 업체들 그리고 그 김치 수출하는 업체가 이제 수출 물량들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 그런 세 가지 정도로 지금 그 수요처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직접 배추를 수입하는 것은 2010년과 11년, 12년, 22년에 이어 다섯 번째입니다. 이와 함께 국내 산지 유통인과 농협이 보유한 물량이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출하 장려금을 지원하고 소비자 가격 할인 지원도 다음 달 2일까지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장용으로 쓸 가을 배추는 이제 심기 시작할 때인데 배추 가격 강세로 인해 재배 면적이 늘어날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KBS 뉴스 이수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신임 지도부를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해 조금 전부터 만찬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오늘 만찬의 성격을 신임 지도부를 격려하는 자리라고 설명하고 의료개혁 등 현안에 대한 이야기도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만찬은 앞으로 1시간 이상 진행되고 이후 대통령실에서 내용에 대한 발표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은 다만 앞서 한 대표가 제안한 윤 대통령과의 독대 가능성에 대해서는 별도로 협의할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전달한 최재형 목사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가 오늘 오후부터 대검찰청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 수심위는 지난 6일 열렸던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심위와는 별개로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과 명예훼손, 주거침입, 공무집행방해 혐의만 심의해 수사 계속 여부와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최 목사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성립을 주장하며 영상 등 새로운 증거를 제출했고 검찰 수사팀은 직무 관련성이 없어 불기소해야 한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심의 결과는 저녁 늦게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검찰이 23명이 숨진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근로자의 생명보다 이윤을 앞세운 경영 방식이 불러온 인재였다며 박순관 아리셀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보도에 박경준 기자입니다. 지난 6월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아리셀 공장 화재. 검찰은 참사의 원인을 총체적 인재로 규정하고 박순관 아리셀 대표 등을 사건 발생 3개월 만에 재판에 넘겼습니다. 위험의 외주화와 인명 경시 행태, 기술력 부족을 감추기 위한 품질 검사 조작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인재임이 확인되었고. 먼저 박 대표와 아들인 박중원 총괄본부장은 이번 화재 사고와 관련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2021년 11월부터 지난 6월까지 무허가 파견업체 소속 근로자 320명을 불법 파견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박 대표에게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는데 기업 대표로는 두 번째입니다. 검찰은 두 사람과 함께 아리셀 임직원과 파견업체 대표 등 6명과 아리셀 등 4개 법인도 각각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아리셀은 사업 시작 후 매년 적자가 발생하자 충분한 교육 없이 파견 노동자를 제조 공정에 불법 투입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화재로 숨진 23명 중 20명이 파견 노동자였고 사망자 대부분이 입사한 지 1년도 되지 않았습니다. 아리셀 참사 대책위는 기소 사실을 반기면서도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당연한 기소지만 이를 기다리던 희생자 가족은 밤새 추워진 날씨에 침낭에 몸을 우겨 넣으며 긴 밤을 보내야 했다. 대책위는 또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아리셀의 모기업인 에스코넥도 처벌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KBS 뉴스 박경주입니다.
경찰이 지난 5월 태국 파타야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의 마지막 피의자를 검거해 국내로 송환했습니다. 이로써 범행 발생 넉 달 만에 이 살인사건 피의자 3명 모두 국내에서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5월 태국 파타야에서 공범들과 살인사건을 벌인 뒤 도주해온 피의자가 베트남에서 검거돼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경찰청은 파타야 살인사건 피의자인 30대 김모 씨를 인천공항을 통해 강제 송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관할청인 경남지방경찰청으로 압송됩니다. 김 씨는 지난 5월 3일 태국 파타야에서 공범 2명과 함께 한국인 관광객 A 씨를 납치해 살해한 뒤 저수지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 씨는 피의자 3명 중 가장 오랫동안 도피해오다 붙잡혔습니다. 다른 20대 공범 2명은 지난 5월 각각 전북 정읍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검거돼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공범들이 검거된 이후 타인의 신분증을 도용하며 도피처를 옮겨 다녔습니다. 경찰청은 인터폴 적색 수배 조치를 하는 한편 사건 발생국인 태국을 비롯해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등 인접 국가들과 공조해 피의자를 추적해왔습니다. 이후 경찰은 김 씨의 소재지를 베트남으로 특정하고 지난 12일 은신처를 급습해 김 씨를 검거했습니다. 경찰청은 주요 국외 도피 사범을 끝까지 추적 검거해 법의 심판대에 세운다는 원칙으로 국제 공조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대낮에 대전에서 길 가던 여성의 뒷모습을 몰래 촬영하던 남성이 도주극을 벌이다 붙잡혔습니다. 불법 촬영 사실을 적발한 것도 도망친 남성을 붙잡은 것도 모두 시민들이었습니다. 김예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낮의 대전 도심. 한 남성이 여성 두 명과 실랑이를 벌입니다. 빨리 그냥 가려고요. 찍었죠? 빨리 가요. 이 남성이 길 가던 여성을 불법 촬영한 정황이 포착된 겁니다. 휴대전화를 보여달라고 계속 요구하자 머뭇거리던 남성. 갑자기 손을 뿌리치고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신호도 무시한 채 내달리는 남성. 피해 여성과 주위 시민이 도움을 요청하며 뒤쫓습니다. 피해자와 시민을 피해 200여 미터를 달아나던 남성은 또 다른 시민들에 의해 검거됐습니다. 하지만 붙잡힌 뒤에도 계속 모르쇠로 일관합니다. 시민들이 남성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불법 촬영 영상을 확인하자 그제야 잘못을 인정합니다. 경찰은 이 남성을 성폭력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피해 여성을 신변 보호하고 있습니다. 저를 쫓아오면서 찍었던 거예요. 근데 저는 항상 그 길을 다니고 제 일상이란 말이에요. 나를 많이 당하나? 어떻게 저렇게 찍었지? 무섭더라고요. 검거에는 시민들의 도움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계속 울면서 막 좀 도와달라고 하니까 사람들도 모였었고 그냥 보고 말 수가 없어서 도와준 거예요. 경찰은 남성의 휴대전화를 통해 추가 범행 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예은입니다. 신종 마약 범죄가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국제택배로 아무런 제지 없이 신종 마약을 들여와 전국에 유통하고 집단 투약도 서슴지 않고 있는데요. 이런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 일당 40여 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보도에 송근섭 기자입니다. 어두운 야산 중턱, 경찰이 한 외국인을 덮칩니다. 주머니에 있던 봉투에서 분홍색 알약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는 신종 합성 마약, 야바입니다. 경찰은 외국인들이 신종 마약을 유통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8개월간 추적 끝에 판매자와 매수자 등 태국인 48명을 붙잡았습니다. 야바 맞아? 이들 대부분 관광비자로 국내에 입국한 뒤 미등록 상태로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이들은 해외 공급책에게 SNS로 주문한 마약을 동남아 전통 가방으로 위장해 국제택배로 들여왔습니다.
또 전달책과 판매책으로 역할을 나누어 경기, 충청, 전라도 등 전국으로 마약을 유통했습니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 사탕 상자나 담뱃갑 등으로 포장해 주차장이나 한적한 도로 등에서 매수자에게 마약을 건넸습니다. 경찰이 압수한 마약은 시가 5억 원 상당, 12,0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 같은 공장, 농장에서 일하는 동료들끼리 함께 그 돈을 모아서 마약을 공동으로 구매하고 함께 투약한. 경찰은 16명을 구속하고 32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또 검거되지 않은 해외 공급책에 대해서는 국제 공조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근섭입니다. 지역이 마주한 소멸 위기 상황을 돌아보고 해법을 고민하는 연중 기획 순서입니다. 요즘 농촌에서는 두부나 유제품 등 신선식품 구입조차 힘든 식품 사막화 문제가 심각합니다. 인구 감소로 판매점이 크게 줄었기 때문인데 노령층 주민들의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백상현 기자입니다. 청양의 한 면 소재지에 있는 마트. 평일 오전에도 장을 보는 노인들이 많습니다.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버스를 타고 오기도 합니다. 버스 타고 와요. 버스 타고 와서. 얼마나 걸려요? 한 30분 걸려요. 인근 두개 면에서 두부나 우유 등 신선식품을 판매하는 거의 유일한 식품 소매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뭐 사셨어요? 두부하고요. 네, 아이고, 요구르트하고요. 네. 막걸리하고 막걸리 샀어요. 예. 이런 거는 여기 아니면 못 사요? 예, 여기 아니면 못 사요. 장 보는 게 큰 일이 됐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습니다. 자주 오시려면은 힘들겠어요. 나오려면. 힘들죠. 근데도 왜 이렇게 계속 오셔야 되는 거예요? 먹어야 하니까. 차편을 놓치기라도 하면 반나절을 훌쩍 넘깁니다. 차편이 한 마주면 뭐 서너 시간, 한 세, 네 시간도 기다릴 수 있죠. 마을에 남은 가게에서 파는 물건이라고는 과자나 라면 같은 가공식품 위주입니다. 옛날에는 팔았지요. 두부, 계란. 이처럼 농어촌을 중심으로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식품 사막화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 충남의 행정리 4,390곳 가운데 75%인 3,297곳에는 식료품을 구입할 수 있는 가게가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청양과 계룡의 경우 행정리를 기준으로 마을 10곳 가운데 9곳에 달합니다. 때문에 노령의 주민 건강과 생활의 질을 감소시키는 큰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트럭을 이제 편의점처럼 만드는 거죠. 어느 동네는 월요일 오고 이렇게 이제 정기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주민들한테 판매하는 것이죠. 인구 유출과 고령화로 갈수록 심해지는 식품 사막화. 기본적인 삶의 질 보장을 위해서라도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KBS 뉴스 백상윤입니다. 성심당의 전국적인 인기를 발판 삼아 이른바 빵잼 도시를 내세운 대전 빵축제가 이번 주말 열립니다. 올해는 주변 상권과 연계하고 외지에서도 쉽게 방문할 수 있도록 대전역 인근 소재동 카페 거리에 축제장이 마련되는데요. 지역 빵집과 상인들의 기대가 큽니다. 성용희 기자입니다. 제빵사들이 쉴 틈 없이 반죽을 빚고 오븐에서 갓 나온 빵이 곧장 진열대로 향합니다. 이 빵집의 대표 메뉴는 페이스트리에 바나나 칩을 더한 빵. 이른바 빵지 순례자들에게 입소문을 타면서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주말에 외부 지역에서 고객님들이 많이 찾아주세요. 그래서 좀 매장도 엄청 북적북적하고. 성심당의 인기를 바탕으로 지역 빵집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대전 빵축제가 이번 주말 열립니다. 이 올해로 네 번째 열리는 대전 빵축제는 특색 있는 카페들이 모여있는 소재동 카페 거리 일대에 축제장이 마련됩니다. 지금까지는 옛 충남도청 등 별도의 행사장에서 열려 주변 상권과 연계 효과가 크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주변 카페를 이용할 수 있고 대전역에서 걸어올 수 있어 외지 방문객도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빵축제 많이 기대하고 있고요. 네, 행사장에서 사신 빵은 카페에서 함께 드실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참가 빵집도 지난해 69곳에서 81곳으로 늘었고
이름을 알릴 기회인 만큼 준비에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성심당도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즉석에서 시연하는 제품들을 다양하게 준비를 했고요. 마찬가지로 케이크도 이번에 준비를 해서 신선한 제품들이 고객님들께 제공이 될 것 같습니다. 대전의 명물로 자리 잡은 성심당과 제2, 제3의 성심당을 꿈꾸는 지역 빵집들의 희망찬 도전이 빵잼 도시 대전을 달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성용입니다. 충청권이 공동 개최하는 2027년 하계 세계대학 경기대회에 경기장 건설공사가 잇따라 유찰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공사비를 증액해 재공모에 나섰는데 심각한 재정난 속에 지자체 부담이 가중될 전망입니다.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탁구와 수구 경기가 열릴 세종종합체육시설 부지입니다. 계획대로라면 기본 설계가 진행 중이어야 하지만 아직 건설사도 찾지 못했습니다. 앞서 두 차례 진행된 입찰은 모두 응찰자가 없었습니다. 업체 입장에서는 경제성 문제가 좀 어렵다. 발주된 단가 가지고는 어렵다는 입장을 표현했고요. 입찰할 때는 일부 반영해가지고. 충남 국제 테니스장 건설도 2차 입찰까지 건설사가 한 곳도 나서지 않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두 경기장 모두 낮은 경제성이 원인으로 지목되자 세종시는 100억 원 넘는 시비를 투입하고 충남도는 사업비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각각 공사비를 증액해 3차 입찰에 나섰습니다. 이딴 유찰로 인한 추가 비용도 부담이지만 더 큰 문제는 빠듯한 일정입니다. 개회 전 완공을 위해 늦어도 내년 초에는 착공해야 하는데 공사 기간이 짧아지면서 설계와 건설을 함께 진행하는 안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기한 내 준공이 어려울 경우에는 이제 소관 시도와 협의를 통해 이제 적합한 다른 대안을 모색해서 대회 개최는 차질 없도록 준비해 나갈 생각이거든요. 이달 말 입찰에 나서는 청주 다목적 체육관도 최근 공사비 증액을 결정했고 펜싱 경기가 예정된 대전 서남부 종합 스포츠타운은 아예 개회 전 준공이 어려워지면서 대체 경기장을 찾고 있습니다. 하계 세계대학 경기대회는 충청권 23개 경기장을 활용할 예정으로 이 가운데 신축 경기장 4곳이 모두 난항을 겪으면서 대회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정훈입니다. 어려운 과학기사를 쉽게 풀어보는 과학기사를 부탁해 과기부 순서입니다. 지구라는 이름으로 활동 중인 과학 커뮤니케이터 이은진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과학기사를 살펴볼까요? 네, 추석까지도 폭염경보가 이어진 올해. 무더운 날씨에 시원한 음료 찾으시는 분들 많으셨죠. 그런데 최근 플라스틱 컵에 담긴 물에 다량의 미세 플라스틱이 함유되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심지어는 공기 중에도 떠다니고 있다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건강 속에 깊숙이 들어온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네, 그 미세 플라스틱이라는 게 아주 작은,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플라스틱을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한다는데요. 정확히 그 크기가 어느 정도나 될까요? 미세 플라스틱은 길이나 지름이 5mm 이하인 작은 플라스틱 조각을 말합니다.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장 작은 입자는 1mm이기 때문에 어떤 미세 플라스틱은 눈에 보이고 어떤 건 안 보일 정도로 작은 건데요. 이 미세 플라스틱은 1차와 2차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작은 크기로 제작된 게 1차 미세 플라스틱. 원래는 컸는데 사용한 다음에 쪼개져서 작아진 걸 2차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하는데요. 이 둘 중에 더 많은 건 2차 미세 플라스틱으로 전체 중 97.7%를 차지할 정도입니다. 이 밖에도 1마이크로미터, 즉 0.001mm보다 작은 크기의 플라스틱은 나노플라스틱 또는 초미세 플라스틱이라고 불리는데요. 크기에 따라 혈액, 간, 뇌는 물론 세포 속까지도 들어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고 있습니다. 네, 아주 놀라운 결과인데요. 페트병, 음식 용기는 물론이고 샴푸, 칫솔 같은 우리 생필품까지도 이 플라스틱이 함께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우리 일상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것이 플라스틱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그렇다면은 일상에서 노출되는 플라스틱의 양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일상에서 뭐 음식 포장이나 배달 많이 이용하시죠?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일회용 포장용기 1개당 최대
29.7개의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되었습니다. 종이컵 역시 많이 사용하는데요. 종이로만 만들었을 것 같지만 방수를 위해 폴리에틸렌이라는 플라스틱이 안쪽 표면에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 연구 결과를 보면 이 종이컵에 섭씨 100도씨의 물을 담았더니 리터당 나노플라스틱 5조 1천억 개가 녹아나왔습니다. 22도씨의 미지근한 물에도 리터당 2조 8천억 개의 나노플라스틱이 용출되었는데요. 최근 현미경 기술이 발달해 더 작은 크기의 플라스틱을 볼 수 있게 되면서 검출되는 플라스틱의 양은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기 중에서도 미세 플라스틱이 발견되었습니다. 최근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대기 1세제곱미터당 5마이크로미터 이상의 미세 플라스틱이 평균 71개에 발견되었습니다. 이 중 46.6%로 약 절반 정도는 비닐봉지나 음식 포장용기로 많이 사용되는 폴리에틸렌 성분이었습니다. 미세 플라스틱을 먹는 것에 모자라 숨 쉴 때마다 들이마시고 있는 셈입니다. 심지어는 연간 2,200만 개의 미세 플라스틱이 코를 통해 흡입되고 된다고 보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네, 우리가 먹는 것 외에도 이렇게 숨만 쉬어도 미세 플라스틱이 우리 몸에 쌓인다는 얘기가 되는데, 자 그렇다면은 이 미세 플라스틱이 몸 안에서 계속 축적될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네, 몸에 들어온 미세 플라스틱은 신체 곳곳으로 퍼질 수 있는데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150마이크로미터보다 작은 것들은 장에서 흡수되어 혈액으로 가기도 하고 1.5마이크로미터보다 작은 건 장기 깊숙한 곳까지 침투한다고 합니다. 의학계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장기나 세포까지 침투하면 염증 유발, 내분비 체계 교란은 물론 장기적으로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다량 노출되면 심혈관 질환이나 장폐색 등이 생길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일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뇌에서도 미세 플라스틱이 발견되었는데요. 간이나 신장 등의 다른 장기보다 최소 7배에서 30배 많은 양이 검출되었습니다. 현재 미세 플라스틱이 건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는 활발히 연구가 진행 중인데요. 아직 그 영향이 더 구체적으로 밝혀질 필요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파악된 연구 결과만 보더라도 건강에 상당히 위협적인 것이 사실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 공기 중에도 미세 플라스틱이 있다고 하니 우리가 이거 미세 플라스틱을 아예 차단할 수는 없는 것 같은데 이 몸 안에 쌓인 미세 플라스틱이 몸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몸 안에 한 번 들어온 미세 플라스틱은 계속 축적되는 것인지 아니면 분해되거나 배출될 수 있는 것인지도 궁금하네요. 네, 현재로서는 몸속에 유입된 플라스틱을 효과적으로 분해하거나 제거할 방법은 없습니다. 일부 미세 플라스틱은 소화 과정을 통해 몸 밖으로 배출되기도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양이 장기와 조직에 쌓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더 큰 문제는 이렇게 유입된 플라스틱이 스스로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한 연구에서 인간의 태반 62개를 채취해 분석했더니 모든 태반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되었습니다. 태반은 임신 중 태아와 자궁을 연결하는 기관으로 영양분을 공급하는 기능을 담당하는데요. 이제는 태아에게 영양분뿐만 아니라 미세 플라스틱도 공급한다는 의미입니다. 심지어는 모유에서도 미세 플라스틱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결국 부모가 먹은 미세 플라스틱이 자식에게도 그대로 대물림된다는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네, 이런 그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위험성들이 알려지면서 이 미세 플라스틱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들이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의 건강을 지키고 또 더 나은 지구를 만들기 위한 이런 노력들이 더욱 필요해 보입니다. 어떤 노력들이 따라야 될까요? 플라스틱은 화학적인 방식으로는 분해가 잘 안 됩니다. 쉽게 말해 잘 썩지 않는다는 건데요. 반면 물리적 분해에는 약해서 쉽게 부러뜨리거나 자를 수 있는데 이 경우엔 크기만 작아지는 거라 미세 플라스틱으로 남게 되어 한 번 생산하면 제거하는 것이 무척 어렵습니다. 따라서 생산량을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전 세계 연간 플라스틱 생산량은 2000년 2억 4천만 톤에서 2019년 4억 6천만 톤으로 약 20년간 두 배의 가량이 늘었습니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2060년에는 12억 8천만 톤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처럼 미세 플라스틱의 심각성이 커지면서 유엔에서는 플라스틱의 생산과 사용을 규제하려는 국제 협약을 만들 계획입니다.
플라스틱 생산을 통한 경제성장과 이에 따른 피해 정도가 국가마다 달라서 이 협약 협의가 계속해서 늦어지고 있는 실정인데요. 우리가 먹는 것이 곧 우리다라는 말이 있죠. 이제는 우리의 식탁까지 미세하게 침투한 플라스틱, 환경을 넘어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플라스틱 사용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과 대책이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네. 자,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그런 위험성을 저희가 오늘 살펴봤는데요. 앞으로는 일회용품을 좀 줄이는 것이 더욱 중요해 보입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20, 30대 젊은이 10명 가운데 한 명은 지방 간 고위험군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방간이 더 이상 40, 50대 중년의 전유물이 아니게 된 셈인데요. 아직 젊으니까 괜찮을 거란 생각에 방치하면 20, 30대 역시 심장마비 위험이 크게 높아진다고 합니다. 박광식 의학전문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0, 30대 직장인들의 티타임, 요즘 화두는 단연 건강입니다. 주변에 이제 지방간이 의심된다는 친구들 몇 명 있는데 최근에 이제 조금 그런 빈도수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지방간을 심각한 질병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지방간이 약간 있다고 했는데 약간 심각하다는 느낌은 안 들고요. 약간 살을 빼야겠구나 이 정도는 생각하고. 고대 안암병원 연구팀이 건강검진을 받은 20, 30대 539만여 명의 체질량 지수와 허리둘레, 간 수치 등을 종합해 분석한 결과 10%가 지방간 고위험군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을 10년간 추적 관찰했더니 지방간 고위험군에서 급성 심정지가 발생할 위험은 저위험군에 비해 3배나 높았습니다. 지방간을 유발하는 비만과 고지혈증 등이 심혈관을 손상시켜 심장마비 위험을 높인 겁니다. 지방간이 이제 진행을 하면은 결국에는 간 자체 어떤 문제를 일으키게 되고 그게 순환계 문제를 일으켜서 결국에는 여러 가지 심부전의 위험도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그게 어떤 심장마비의 위험 요인으로 연결된 게 아닌가. 더 이상 지방간이 중년의 전유물이 아닌 만큼 20, 30대 젊은 층도 간 건강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지방간 고위험군이라면 체중의 5 내지 10% 감량을 목표로 균형 잡힌 식단과 규칙적인 운동을 병행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관리법입니다. KBS 뉴스 박광식입니다. 국내 주식시장의 저평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가 밸류업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수익성이 좋으면서 주주 환원에도 적극적인 기업들로 구성된 지수가 도입됩니다. 이 밸류업 지수를 활용한 펀드도 11월에 상장될 예정입니다. 보도에 손서영 기자입니다. 코스피에서 가장 우량한 종목을 모아놓았다는 코스피 200처럼 밸류업 지수는 기업 가치 상승이 유력한 종목 100개로 구성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정보기술 기업들이 24개로 가장 많았고 밸류업 공시 참여율이 높았던 금융 부문도 10개 종목이 포함됐습니다. 업종별 대표주로 보이지만 시가총액뿐만 아니라 주주 환원 정책, 주가 순자산 비율 같은 성장 가능성도 고려한 결과입니다. 각 산업군 대표 기업들이 고르게 선정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단계별 스크리닝 방식을 도입해서 한 가지 평가 지표만 우수한 기업보다는 각 평가 지표를 고르게 충족하는 우수 기업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밸류업 지수가 관심을 받는 이유는 해당 종목으로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입니다. 특히 연기금 등 국내 증시의 큰 손이 매수에 나설지가 관건으로 꼽힙니다. 코스피가 엿새째 올라 2630대를 회복했고 코스닥도 상승하는 등 주식시장 반응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다만 효과를 속단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고 또 국내 경기에 대한 또 국내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조금 기관적인 얘기들 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 밸류업 지수 자체가 좀 발표됐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효과가 상당히 좀 제한받을 수 있는 가능성들은 있다고 봐야겠죠. 밸류업 지수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11월에는 상장 지수 펀드도 출시될 예정입니다. 매년 6월에 지수를 새롭게 산출하는 심사가 진행되는데 공시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으면 지수에서 제외됩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대표팀 감독 선임 논란을 비롯해
대한축구협회 각종 의혹과 행정 난맥상에 대해 국회가 직접 현안 질의에 나섰습니다. 홍명보 대표팀 감독은 선임 과정에서 불공정이나 특혜는 없었다고 주장했고, 이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는 정몽규 축구협회장은 거취 여부를 심사숙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기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문체위는 홍명보 감독의 선임 절차상 문제점을 질타했습니다. 전력강화위원장이 아닌 이임생 기술이사가 선임한 것이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었습니다. 근데 이임생 이사가 찾아가서 감독을 해보시는 게 어떠냐 이렇게 제안을 하잖아요. 그게 전력강화위원회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죠. 저는 전력강화위원회에서 1순위로 올려놨기 때문에 제가 감독직을 받은 거였습니다. 홍 감독은 선임 절차상 특혜나 불공정성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저한테 뭔가 특혜가 있다라거나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책임론이 강하게 일고 있는 정몽규 축구협회장에 대한 새로운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김병철 위원장 등 8명을 회장님 소유의 골프장에 초대해서 접대 골프를 했다는 그런 제보가 있는데 맞습니까? 뭐 언제인지 모르지만 한번 그런 적이 한번 그 친 적은 있습니다. 김병철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장은 연말 정몽규 회장의 4선 연임 도전을 심의할 예정이어서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 회장은 향후 거취에 대해 여전히 모호한 답변을 남겼습니다. 네, 저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대한민국 축구 발전을 위해서 모든 가능성을 열고 심사숙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현안 질의에서 의혹을 해소할 결정적 질문은 나오지 않은 가운데 문체부는 다음 달 2일 축구협회 감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KBS 뉴스 김기범입니다. 높고 파란 하늘에 선선한 공기까지 완연한 가을을 만끽하기 좋은 요즘입니다. 다만 일교차가 무척 큽니다. 내일도 아침에는 대전이 18도에서 출발하며 선선하겠고요. 한낮은 28도까지 올라 다소 덥게 느껴지겠습니다. 이런 날씨에는 감기에 걸리기 쉽기 때문에 입고 벗기 쉬운 옷차림으로 건강 잘 챙겨주셔야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현재 우리 지역 맑은 하늘 드러나 있는데요. 내일도 맑은 가운데 가끔 구름만 지나겠고 공기질 깨끗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계룡이 15도, 세종 16도로 오늘보다 2도가량 높겠고요. 한낮에 금산과 논산이 29도로 오늘보다 약간 높겠습니다. 충남 북부지역의 아침 기온은 천안이 16도, 서산 17도, 한낮에 태안이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충남 남부지역의 아침 기온은 청양이 15도에서 출발하고요. 한낮에 보령이 29도를 보이겠습니다. 해상에는 비가 내리겠고요. 물결은 1.5m까지 일겠습니다. 모레는 오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이후에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7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